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경상남북도의 10개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과 예산 분담,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2021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전라북도 소재 가야 고분군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세계 속으로 힘차게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을 포함 모두 7곳의 가야 고분군이 등재 대상 유산으로 문화재청은 오는 2020년 초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내 7개 시군에 분포된 750여 건의 가야 유적 발굴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